김동연 지사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광주를 찾았습니다. 5.18 민주묘지에 참배하며 5.18 정신을 되새겼는데요. 이후 광주시와 상생 협약도 맺었습니다. 기회수도 경기와 기회도시 광주가 더 큰 기회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. 인공지능, 청년과 청소년 교육,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 8개 과제에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. 우리 광주시는 AI와 또 첨단 모빌리티 등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도시고 저희를 기술과 인력면에 있어서 그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또 대한민국이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같이 손잡아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광주시와는 그와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받고 뜻깊은 5월 광주를 찾은 만큼 민주화 정신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. 협약식 전 김 지사는 광주시장과 함께 5.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. 추모탑에 참배하고 방명록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글을 남기며 민주정신을 다시 새겼습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